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9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은 2019년 12월 7일 양력이 되겠고요. 2019년 11월 11일 음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진은 무인 일진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절기가 바로 대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죠. 물론 오늘 하루 전체가 대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설로 들어가는 절입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대설 절입 시간은 오후 19시 18분이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간지 시간으로 봤을 때는 바로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19시 신유시라 하더라도 같은 신유시라 하더라도 19시 18분 요 19시 18분 이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직 대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해년 을해월이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대설 19시 18분이 돼서 대설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때는 을해월을 쓰지 못하고 바로 기해년 병자월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설 전은 기해년 을해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설 후가 되면은 기해년 병자월 무인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날인데도 뭐예요? 시가 어떻게 되느냐? 절입 시간을 기준해서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월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요거 도표를 이렇게 명식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좀 약간 머리를 써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를 풀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생년월일을 적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적지 않을 텐데 뭘 적어야 되냐면 남자냐, 여자냐, 건명이냐, 건명이냐 아니면 곤명 남 여자냐 남자냐 쓰게 되고요. 나이 쓰게 되고 이름까지 쓸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명식 이렇게 써야 되고 명식은 한 다음 왼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되는데 오른쪽부터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시는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시는 무인일날 나오는 생시가 12가지 생시라고 다 적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해놨고 원래 이건 다 필요 없고 생시만 적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대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거 신유시를 기준으로 해서 잘 보세요. 임자시부터 신유시 신까지는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신유시에서 유부터 이렇게까지는 뭐예요? 이거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대설 전후냐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후는 유시 일부부터 임술계니까 올해 대설 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생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언제부터 24절기 한번 공부 살짝 알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제가 이거 절입 때마다 이거는 설명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뭐 맨날 똑같은 거 강의한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월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 저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이날 태어났는데 월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바뀌죠? 이런 질문도 많이 듣고요. 요즘엔 또뭔 얘기를 듣냐면 선생님께서는 입춘세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동지세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런 질문도 저한테 많이 해요. 이건 뭐냐면 월이 바뀌는 거는 뭐 입춘, 경칩, 청명 이렇게 되면은 월이 바뀌지만은 연이 바뀌잖아요. 올해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기준을 입춘을 기준으로 하면은 입춘세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연을 바뀌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쓰는 그 컴퓨터 만세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알기로 동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이거 동지 기준으로 하는 컴퓨터 만세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내지는 많은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램 만세력이 다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어떤 분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뭐 이론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입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저는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요. 월을 바뀌는 기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월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양력으로 표현한 거예요. 양력으로 우리가 알파벳으로 2월, 3월, 4월, 5, 6, 7, 8, 9, 10, 11, 12, 1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명리에서는 이렇게 알파벳 월을 쓰지 않고요. 대개 보면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 5, 미월, 신유술월, 그 다음에 해자축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력 2월 정도가 되면 대개 인월로 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양력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5월은 4월, 그 다음에 6월은 5월, 7월은 미월, 그 다음에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10월은 술월, 그 다음에 11월 해월, 12월 자월, 그 다음에 1월 축월 이렇게 되는데, 인월로 되는 기준,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되게 보면 우리가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해서 매달 1일날 월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주 명리에서는 매월 1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기를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절기가 춘우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경칩춘분이 있고, 진월은 청명고구, 4월은 입하소만, 그 다음에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처서, 6월은 백로추분, 술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이 대설이잖아요. 요 대설을 기준으로 해서 해월에서 자월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설 동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환 대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축월에서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해년 축월에서 내년 경자월 인월로 바뀔 때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도 바뀌게 되고요. 월도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입춘은 연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 2월 4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뭐요?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연도 바뀌게 되지만, 그죠? 기해년 축월, 정축월이 되겠죠? 기해년 정축월에서 입춘이 되면은 뭐예요? 경자년 무인월로 이렇게 월도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입춘은 연도 바뀌고 월도 바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입춘이고요. 그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바뀔 때는 경칩, 묘월에서 진월로 바뀔 때는 청명, 진월에서 사월로 바뀔 때는 입하, 그다음에 사월에서 5월로 바뀔 때 망종, 5월에서 미월로 소설, 미월에서 신월은 입추, 신월에서 6월은 백로, 그 다음에 6월에서 술월로 바뀔 때는 할로, 그 다음에 술월에서 해월로 바뀔 때는 입동,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바뀔 때는 오늘과 같은 대설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월에서 축월로 바뀔 때는 소환, 다시 축월에서 인월로 바뀔 때는 뭐예요? 다시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한달 안에 두 개씩 들어가 있지만은 나중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먼저 들어오는 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은 하지라고 하는 것과 동지라고 하는 것은 약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이 가장 왕할 때이면서 음이 가장 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가 이 바로 하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동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지라고 하는 것은 밤이 가장 길고 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때가 바로 동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지를 기준으로 양이 음이 가장 짧고 양이 가장 짧지만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양이 점차 왕해지기 때문에, 그죠? 이때를 기준으로 연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지 세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그냥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이론도 있다.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이론도 있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걸 또 모를 필요는 없잖아. 일단은 알아는 두시는데, 기본적으로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입춘세수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24절기 외울 때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도표 안에다가 이거 자수 여기 있잖아요. 자수, 자, 주, 인, 묘,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라고 해서 이렇게 12지지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이렇게 이쪽이죠. 인, 묘, 진, 여기는 바로 동쪽, 4, 5, 미는 남쪽,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 신유술은 서쪽, 여기가 서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 자, 축, 여기는 북쪽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해자축을 위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바꿔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걸 구궁표라 그래요. 그래서 12지지를 9개 칸에다 이렇게 나눠 놓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명리초학자인 분들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외우실 때도 여기다 이렇게 배속시켜 놓으면 되겠죠.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입춘 우수, 묘월은 뭐예요? 경칩춘분, 그 다음에 진월은 청명고구, 4월은 입화소만, 그 다음에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대서, 신월은 입추처서, 6월은 백로추분, 7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뭐예요? 입동소설,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환대안이다. 이렇게 구궁표 안에다 외우시면은 좀더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절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절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기준으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력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양력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절기를 기준으로 바뀐다. 매우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거를 모르면은 뭐예요? 가장 근간이 흔들리는, 명략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입동이 아니죠. 이거는 입동이 아니라 대설이에요. 대설. 이거 잘못 써놨네요. 그죠? 오늘 대설 절입 시간은 19시 18분. 그죠? 오후 19시 18분이 되겠고요. 요거는 바로 유시에 해당되는 시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경표준시를 쓰기 때문에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가 유시에 해당이 되는데, 19시 18분은 바로 유시 안에 한 요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설이 유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유시, 오늘 신유시를 기준으로 해서 을해월에서, 여기 을해월에서 뭐예요? 병자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19시 18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전 19시 17분까지는 바로 이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신유시라 하더라도, 근데 19시 18분이 되면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이렇게 월이 바뀌어서 무인 신유시라 하더라도 을해월을 쓰지 못하고 병자월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월을 기준으로 한 사주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생신은 아까 뭐예요? 신유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은 대설 전이 되는 것이고, 신유시를 기준으로 해서 대설 이후가 되면은 뭡니까? 바로 이 병자월 두 가지 사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면 되는 거죠. 자, 대설 전은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설 후가 되면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뭐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뭐 똑같은 겨울인데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이거 뭐 선생님 또그말 하시려고 그런 거죠? 뭐 추우니까 불필요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지장간을 보라 그랬잖아요. 해월은 지장간이 뭐가 있죠? 요 글씨가 약간 흐리네요. 그죠? 진하게 진하게. 어떻게 하면 진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잠깐, 어떻게 진하게 하지? 조금 무식한 방법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를 복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오게 되면 얘를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만들면 좀 진해졌죠, 크기가. 그죠? 이걸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씨를 크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 됐습니다. 자, 해중 안에는 지장간, 무토, 그 다음에 갑목,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너무 큰가? 자, 일단 자월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해월 설명할 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갑목 임수만 가지고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자월 같은 경우는 자라고 하는 건 수가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죠. 음이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자수 안에 임수는 쓰지 않습니다. 이걸 격으로 취용할 때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용신으로 취용할 때도 자중 임수 가지고 쓰지 않는다. 즉, 자수 안에는 그냥 계수만, 순수한 계수만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가 해월에 태어난 거하고 자월에 태어난 거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지장간 안에 7살 무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양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에서 벌써 양의 기운이 태동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수 안에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냥 순수한 계수, 얼음 덩어리 같은 얼어져 있는 물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해하고 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고황토라고 말씀드렸어요. 고황토. 그래서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 내지는 넓은 들판. 그래서 넓은 들판 하면 텔레토비 동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광활한 만주벌판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지만, 아 그래도 우리가 좀어그그 거기서 만주에서 개탁말장사 했던 그런 옛 추억도 우리가 생각해 낼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산, 작은 땅이 아니라 저기 히말라야 산맥 같은 큰산 내지는 넓은 만주벌판 같은 그런 걸 생각해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에 가는 듯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무토가 영활해질 수 있다. 즉큰 땅에 큰 숲을 이뤄야지만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깃들여서 새도 살고 짐승도 살고 멧돼지도 살면서 사자 호랑이도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될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무토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또 상황은 달라지는데,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약할 때 나게 된 거고, 이렇게 해월에 태어났을 때 똑같이 무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인해가 한목하죠. 인해 한목하기 때문에 해월이 비록 수왕절이다 하더라도, 수왕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인해가 한목하게 되면 목이 엄청나게 왕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면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재다 신 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이렇게 임목이 있어서 인해 한목하면 재다 신약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재살 태왕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간 입장에서 재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 명예요, 나의 어떤 직업, 좋은 직업, 권력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 칠살은 질병이나 사건, 사고, 관제 구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그 약하기 때문에, 재성도 관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살 태양한 명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 인중에 있는, 간단한 불씨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인중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관살이 너무 많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많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에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추운 날씨에 인중병화로서 조우하게 되고 무토를 생조해줘야 되는데, 지장간 안에만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목공력이 크다 작다 매우 작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작은 불씨 가지고는 조금 아주 작은 범위만큼만 따뜻하게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력은 어떻게 돼요? 큰 범위, 전국적인 범위가 아니라 그냥 한면 단위 아니면 동네 범위에서 큰 소리 칠수 있는 사람이죠. 신말로 뭐예요? 반장, 동네 반장 내지는 동네 통장. 조금 더 크면 이제 뭐 면사무소 면장 뭐이 정도, 이렇게 동사무소 동장도 그것도 나름대로 그 명예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 작게 되면 그렇게 큰 바운더리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화가 좀 투출에 따르면 화가 투출한 만큼 바운더리가 커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정도 할수 있겠죠. 구청장 아니면 시의원, 도의원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용신으로 쓸수 있는 것이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인중변화가 작게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 못하다. 단 생시에서 또 화가 좀 보충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사주 국세는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쪽 대설 이후로 보게 되면 해월이 아니고 자월이잖아요. 그러면 인자는 합의되지 않죠. 어떤 분들 이제 여기에 있는 해수하고 인해 한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합력이 전혀 100% 없다 이렇게 보지는 합력이 있으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해수하고 인해 인목하고 붙어 있을 때 합력이 더 커져요. 사랑하는 내 남편과 사랑하는 내 아내가 같이 한 방에 있어야 뜨거운 불꽃이 튀는 것이지 남자는 미국에 있고 여자는 한국에 있으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뭐예요? 불꽃은 튀기 어렵다. 이것이 뭐예요? 연애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아주 그런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붙어 있을 때 합력이 크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살이 왕해지는 것이지만 이거는 재성이 왕해지는 것이죠. 재성이. 그죠? 그리고 이제 칠살이기 때문에 합해서 칠살이 왕해지는 것 같고 그냥 떨어져서 하나가 있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문제가 뭐냐면 을해월하고 병자월은 뭐냐면 병화가 이건 투출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뭐예요? 신의 한 수죠. 인중 안에 병화가 그냥 암장되어 있는 것과 뭐예요? 병자월로 바뀌면서 병화가 투출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구청장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 인중 병화 가지고 투출한 병화 가지고 뭐예요? 좀더 번들이 커지죠. 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좀더 국세가 좋아지면 국회의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제사를 갖다가 병화가 투출해서 상생, 이 병화는 인중에 있는 요 병화가 투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병화로 인해서 따뜻하게 조우할 수도 있는데,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약한 무토도 생조해 주게 되니까 바로 인중, 이거는 인중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국세라고 하면 이건 뭐야? 투출한 병화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벌써 생각, 이렇게 되면, 사주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생각하는 바운더리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넓고 멀리 보고 그쪽 세밀하게 보면서 꼼꼼하죠. 근데 이런 사람은 멀리 못 봐요. 식견이 그렇게 넓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생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생시 보면서 또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설 전으로 봤을 때는 임자시부터 뭐예요? 신묘시 일부까지가 대설 전으로 볼수 있는 생시고요. 그다음에 대설 후는 뭐예요? 신묘시부터 임술계시까지만 볼수 있는 생시입니다. 이 대설 전인데 임자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설 병자월에는 이 임자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 다시 생시를 보게 되면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이 사주는 화가 굉장히 필요한 사주입니다. 재살이 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중 병화를 가지고 이제 간신히 따뜻하게 하고 있었는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자수 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한습이 더 가중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가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범람한 거하고 똑같아요. 외롭죠. 자, 무토일간이 뿌리 들 곳은 인중 병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재살이 태양환 중에 가까스로 인중 병 하나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도 이 사주는 절대 종하지 않습니다. 양간 무토는 저렇게 인중 병 하나만 갖고 있어도 뭐예요? 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양간 갑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양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관살이 왕해집니다. 임목, 인해 한목에서 관살이 왕해지는데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 관살이라기보다 그냥 칠살이죠. 칠살. 그죠? 칠살 병간이 더 왕해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종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중병화, 시 일지에 있는 인중병화, 그다음에 시지에 있는 인중병화로서 그냥 조후하고 무토 생조하는 것으로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뭐야, 칠살로 종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 이걸 가지고 을목, 갑목 있으니까 이거 관살 혼잡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관살은 저 불론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을목도 그냥 살로서 화일 뿐이지 저것이 정관이다, 저것이 편관이다 구분해서 말할 실익, 논할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만약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병진이 되게 되면 약했던 무토가 진해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병화가 투출했는데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간도 왕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병화도 투출해서 조후하게 되고 일간을 생조해 주기 때문에 아까 임자 개축 갑인 이렇게 약간 옹색했던 사주였다라고 하면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주 국세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핵심은 바로 병화에 있는 것이고요. 인해 한목에서 재살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다 재성과 간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병화가 무토를 생조해 준다. 또 조우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사시도 나쁘지 않아요. 정사시. 정사시도 정사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정사 인성이죠.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도 이것을 정편인이 혼잡되어 있어서 좋지 않다. 정편인 혼잡을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인은 뭐예요?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은 것이고 편인은 계모, 서모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버지가 결혼을 두번 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부모가 둘이다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무토가 이 사주 안에서 화를 얻어서 따뜻해지느냐, 공기를 갖느냐, 사주가 중화가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 엄마 둘이지 이런 것은 뭐예요? 사주 보고 인신공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편 혼잡이 돼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추운 겨울에 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만약에 정편이 혼잡돼서 뭐 친엄마도 있고 뭐뭐 계모도 있다라고 하면 이 계모가 이 사람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계모지만 이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는 엄마대로 나한테 잘하고 계모는 계모대로 해서 나를 잘 키워주는 거죠. 물론 뭐 부부간에 아빠 엄마 둘이서 아버지 어머니 둘이서 사이 안 좋고 뭐 엄마가 재혼하든 뭐 아빠가 뭐또뭐 재혼하든 그건 이제 부모님 이제 문제고 밑에 애들은 부모님이 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이혼하고 다시 살 수도 있겠죠. 요즘은 또 그러한 경우가 많이 또 더더군다나 또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냐 된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엄마 따라갔는데 계부가 나를 못 살게 굴어 내지는 아버지 따라 갔는데 계모가 나를 못 살게 굴어 이런 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예요? 계모가 됐건 뭐가 됐건 날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런 통변이 중요한 것이지 엄마 둘이서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죠? 그 엄마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오시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미시도 나쁘진 않은데 무오시는 화가 있는 것이 좋아요. 화가 있어서 이거는 인오회국이 되니까 화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뭐 기미시는 약한 무토가 뿌리는 둘수 있을지언정 화가 약해 화가 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단점이 될수 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좋은 생시들이 꽤나 있죠. 그죠? 병진정사 무오기미가 다 나쁜 생시는 아니에요. 이 대설 전으로 봤을 때. 근데 경신시 신유시는 나쁘다. 특히나 경신시가 되면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그나마 의지했던 인중병화가 꺼져버린다라고 하는 매우 큰 아픔이 있는 그런 생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설 후가 됐을 때는 요세 가지 생시를 쓸 수가 있죠. 신유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약 아무리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유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주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또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기를 더 가중하는 그런 역할로 봐서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고요. 임술이라고 하는 것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가 저 병화를 갖다 파극해서 곤고하게 즉 피곤하게 만드는 것, 계해지도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신으로 써야 되는 화가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은 생시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국 생시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뭐예요? 병화가 투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예요?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에 들어와 있고 대설로 인해서 을해월로 월에서 병정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24절기라고 하는 것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월에서 묘로 갈때 경칩 이 기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걸 외우실 때 항상 이 도표 안에다 놓고 외우시라고 제가 드리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